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살고 있는 용궁불사 현덕보살이라고 합니다. 예, 2020년 용띠들은 올 해운년이, 그러니까 고기가 물 만난 격이라는 말도 있죠. 그런 것처럼 용띠생들이 올해는 문서운이 좀 뛰어나고 그러니까 재물운들이 굉장히 상승되는 그런 해운년이 되겠습니다. 예, 용띠생, 1월생들이 거의 보면 자수성가를 해서 출세를 해라 이런 사주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동수나 순진수 이런 변동수가 많은 해운년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 풀린다고 해서 고집과 교만을 부린다면 대인관계에서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인심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인관계를 원만히 하시고요. 부부간이나 남녀간에는 이별수가 살짝 비칩니다. 그러니 가정에 좀 충실하셔야 되실 것 같아요. 예, 용띠 2월생들은 특히 건강에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2월생들은 올해 조금 2020년이 좀 애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하는 일도 좀 답답하고 성격이 그로 인해서 난폭해질 수도 있고 이래서 몸에 면역성이 떨어지다 보니 건강을 좀 잃을 수가 있어요. 신경질환이나 이런 뼈 이쪽으로 조금 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건강을 먼저 챙기시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용띠 3월생들은 부모 형제나 주위 사람들의 가족에게 크게 덕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자수성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격은 굉장히 지혜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고 두뇌는 굉장히 똑똑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능 쪽이나 문장 쪽으로 아니면 공직 쪽으로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올해 그래도 승진 수도 있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크게 나쁘지 않고 또 다만 구설수가 살짝 비치긴 하지만 그것은 내가 자만하지만 않으면 구설수도 잠을 재울 수 있습니다. 용띠생 4월생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력한 대가가 없습니다. 2020년도에는 그래서 이런 달은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며 사셔야 돼요. 예, 베풀며 사셔야 되고 또한 재물에 실물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자제를 하시고 직장인 분들은 승진을 바라지 마시고 직장을 꾸준히 열심히 잘 다니시고 또 사업가들은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 웬만하면은 크게 확장을 하지 마시고 조금 줄이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5월달은 사주가 좀 외로운 사주예요. 이분도. 근데 올해 집안에 좀 복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운도 들어와 있고 복이라는 것은 집안에 어르신이 계시고 편찮으신 분이 계시면 이제 복을 입는 운도 들어온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들어온 이 있고 또 손재수도 같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가정적으로도 부부간에도 조금 갈등을 겪어야 되는 이런 운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고요. 또 학업이나 유학으로 그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유학의 운도 있고 학업의 운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도전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예, 용띠 6월생입니다. 굉장히 두뇌가 영속하고 굉장히 순발력이 뛰어난
6월생들이죠. 재물운도 좋습니다. 그러나 올해 문서를 만약에 이동을 하고 지불 문서를 한다든지 무슨 뭐 매매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경우가 있다면 올해는 조금 쉬었다가 올 지나고 2021년도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 용띠 7월생들은 2020년도에는 굉장히 번거로운 해예요. 이사나 직업 이런 변동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게 좋은 변동은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승진할 수 있는 그런 변동도 아니고 이동을 해도 좋은 이동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나 이동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방향을 잘 보시고 이동을 하셔야지 그래도 큰 애기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7월생 중에 무역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은 재물이나 운이 상승하는 그런 해운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진하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아, 용띠 8월생입니다. 용띠 8월생은 여자를 좀 멀리 하셔야 되고 부부에도 이별이 살짝 비치니 부부간에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이분은 다른 게 없습니다. 4월, 7월, 8월 달 사고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2월, 5월, 11월은 내가 하는 일이 있으시면 좀 과하게 조금 추진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주색은 멀리 하셔야 됩니다. 주색 때문에 망할 수도 있어요. 8월 달 분들은 여자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돼도 부부 문제도 있고 여자 때문에 구설도 돌고 금전 손재도 같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여자를 멀리해야 됩니다. 용띠 9월생들은 거의 조실 부모하고 타양살이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타지에 객지에 가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리고 매사 이 일을 추진을 하는데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맨날 머리만 있고 꼬리가 없다고. 예. 거의 이런 해운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추진을 하실 때는 항상 신중히 생각하고 추진을 하셔야 되고요. 굳이 무엇을 하시겠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음력으로 9월에서 11월부터 상승됩니다. 재물운 자체가 사업운도 그렇고. 그래서 9월에서 11월 사이에 그때쯤 추진하시거나 계획을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용띠생 10월생입니다. 머리가 영리하고 청명하고 또 성질이 급하고 고집이 셉니다. 또 이기적인 성품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모든 일을 해결하는 그런 자립심도 좀 들어 있어요. 그죠? 근데 올해는 10월 상달에 신문서나 상가문서 이런 거 그런 걸 잡으러 오니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잡으신다면 크게 손재는 없으시고 그것이 오히려 이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용띠 11월생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번창을 하는 시기예요. 또 금전이 풍성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또 직장인은 승진운이 들어오고 또 부부간엔 화합운이 들어오는 그런 좋은 년 해운년이에요. 2020년에. 그리고 집문서나 땅문서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운이 받쳐주기 때문에 잡으셔도 무리수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성격이 좀 강건하고 자존심이 강하니 이 성격은 조금 줄이시는 게 낫고요. 왜? 나도 모르게 말하는 중에 확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 된 밥에 재뿌린단 말도 있죠. 예,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챙기시면 성격만 죽이시면 다른 것은 크게 해가 될 부분이 없는 거로 보입니다. 진짜 용띠 12월생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승진, 출세, 승극, 개축, 신축, 문서 모든 일이 잡을 수 있는 운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분들은 배우자가 들어올 수 있는 운도 들어있고 또한 기인이 같이 협력하는 협력운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조금 약하십니다. 이분이 몸이 좀 약하고 잔병 치레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항상 건강을 위해서 적당한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 올해 용띠들은 문서가 많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문서를 많이 잡으시고 또 유학을 가시거나 학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도전을 하셔서 좋게 성공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가정적으로 좀 불화가 같이 겹칩니다. 그래서 가정에 이별수가 많이 비치니 가정적으로는 좀 충실하셔야 될 것 같아요. 12월 대박. 12월 달 제일 좋아. 용띠 중에 12월 달 이 사람이 좀 제일 좋은 거예요. 모든 띠 좀 다 봐도 이 사람이 좋은 거니까 좋은 거죠. 지금 용띠가 12월 달 엄청 좋은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통계적인 거라서 좋은 사람 확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개개인마다 생년월일 시가 똑같아도 분명히 사주는 다릅니다. 이 사람의 기운에 따라서 살아온 인생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그 사람 생각이나 판단, 성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볼 적에 분명히 쌍둥이가 와도 똑같이 태어나고 1분 차이로 태어나서 분명히 달라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상의를 하시면 더 좋은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